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이돌 데스크 최현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4일 YG 소속 아이돌 그룹 트레저가 8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더 세컨 스텝 챕터 2로 컴백을 했습니다. 트레저만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 헬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과 짙어진 음악 색깔을 선보였는데요. 왜 이토록 전 세계 K-POP 팬들은 트레저에 열광하는지 아이돌 데스크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계 외모 순위 1위, K-POP 부문 최고 권위자 김준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준규 기자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기자 김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규 기자. 네, 트레저의 인기 요인에 대해 심층 분석하셨다고요? 아, 네. 전 세계 K-POP 팬들을 매료시킨 트레저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길일로 여겨지는 2020년 8월 7일. 트레저가 보이로 데뷔해 수많은 팬들을 이후 사랑해음을 연달아 발매. 평생 단 한 번밖에 못한다는 신인상을 휩쓸었고요. 2020년 최고의 괴물 신임임을 증명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기운이 계속되는데요. 정규 1집 타이틀곡 마이 트레저로 컴백 후 일본에서도 정식으로 데뷔. 앨범 발매 되셔야겠습니다. 앨범 발매 발매 아! 앨범 발매 하루 만에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일본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예! 2022년 직진으로 약 1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앨범 총 판매량 80만 장을 돌파! 데뷔 568일 만에 지상파 1위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1위를 안겨준 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트레저 멤버들은 행복한 눈물을 흘려 트레저 메이커들도 함께 울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4일 트레저는 8개월 만에 헬로라는 노래로 1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등극! 10월 8일에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김준규 기자. 그런데요, 그 트레저의 인기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앵커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혹시 트레저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트레저 메이커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인기 요인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준규 기자. 이유가 뭐가 필요한가요? 트레저는 트레저라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너무하시네요. 진짜. 지금까지 기자 김 준규였습니다. 네, 김준규 기자가 감정 과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트레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K-POP을 장악할 아이돌계의 보석 같은 그룹이죠. 트레저의 공식 리더보다 실세라고 불린다는 두 분, 하루토 씨와
정환 씨가 아이돌 데스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Final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Final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정환 하루토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헬로로 컴백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저 대표로 막내 라인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이 현재 팀 내 실세라고 하던데요. 트레저 내 서열을 정리하는 기준이 뭘까요? 네, 저희 팀 내 서열은 특이하게 발차기 실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간단 명료하군요. 네, 보여드릴까요? 어? 가능할까요, 자리에서? 제가 직접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가지고.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아 좋습니다. 손님. 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우리 트레저 소중한 군의 발차기였습니다. 아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발차기로 서열 정리하는 거는 트레저가 최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팀 내 최악체는 누구인가요? 리더 형이 네. 계시는데요. 아 네네. 그 최연석이라고 아, 연석이가 되게 발차기를 아, 잘하는데 네. 아, 저보다는 못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저도 틈의 입장으로서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트레저의 최연석 군이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자신해서 최악체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아. 그걸 하실 때 되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허위 사실인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네. 아 저희가 받은 제보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다시 한번 체크 후에 더블 체크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연석 군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저희 트레저 아니 저희 트레저 아니 트레저. 죄송합니다. 저희 트레저. 그리고 또 우리 트레저에게 축하할 일이 있죠. 11월 12일 13일까지 K-POP의 성지라고 불리는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전 콘서트보다 네. 이 세 배 더 커진 규모. 아. 그리고 저희의 또 더 강렬해진 네. 퍼포먼스. 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는 아. 에너지로 공연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네. 노력 중. 입니다. 좋습니다. 지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직진 보이 사랑의 음으로 간다면 지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아 질문입니다. 네. 또 물 한 잔 하시고.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에너제틱한 안무들이 굉장히 많은 트레저인데요. 이제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점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팀 내에서 이제 키가 좀 큰 편인데 아, 네. 이제 또 그 현석 씨 아 현석 군 아 현석 군 네. 그분이랑 이제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이제 보이 때 네.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뭐 쉬트 해서 이렇게 하는 아, 씬이 그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예예예 그 그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아, 맞춰야 근데... 되는 건 아. 제가 낮춰야 되는 건지 그 형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를 잘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최연석 군이 그 신발에 꿈과 희망을 항상 담고 무대 아, 올라가신다고. 그래도 설레는 키 차이다. 아 설레는 키 차이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다. 네. 아, 그, 네. 네. 최연석 군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 또 이제 축하해드릴 일이 있는데 11월 26일부터 일본 아레나 투어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데뷔 후에 첫 일본 콘서트인 거잖아요. 팬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자리일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팬들에게 일본어로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니혼 노 토레자 메이카 노 미나산, 고니치와. 僕たちがついに 일본 아리나 투어에 行きます. 일본 노 팬 노 미나산이 ついに 아이를 것도가 되기는데 미나산, 뭐 스코시 맡토이테 크라사이. 아이시마스.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트레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청자 여러분들 나아가 전 세계 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이곳으로 MBC 아이돌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때다 싶으시죠? 아주 이때다 싶으시죠? 고생하셨어요. 아주 이때다 싶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